다음 거예요? 네. 무신. 그리고 무자. 기미. 그 여자고 53세. 오대운 갑인. 갑인. 네. 개축. 임자. 임자. 경수 기육. 경수. 무신 정. 진. 경. 오대운이에요. 가까이 더 보면. 이분은 직장 다니는 아니고요. 네. 현재 가장 힘든 게 결혼 후 본인의 삶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힘들고 그렇게 쭉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알고 싶은 거는 차라리 혼자가 되면 자기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분이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36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좀 그런 게 좀 알고 싶대요. 자, 이 사주는 이제 여지 없는 정관계기죠? 네. 자, 묘의 을목이 투관이 들어와서 여지 없는 정관계기. 조금 아쉽다면 이제 조금 조우가 필요한데. 네. 이 미토가 조우를 조금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조우. 그럼 이 자식이거든. 네. 붕으로 네. 붕으로 자식인데, 그래서 그냥 얘만 채도 보면 좋아 죽겠어 그냥. 이게 사실은 나타나 이 사람 성향에서 이 조용신이니까 막 자식이 조용신이다 그래. 네? 자식 자리에서 조용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자식이 한 명인지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하여튼 그렇고. 네. 자, 이 사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매 관광입니다. 비긴급제가 하나 둘러 비긴급제의 정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무자 일쪽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남편이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맞아요. 왜? 내 게 아니거든 이게. 갈라야 돼. 나 서있어 갈라야 돼. 남편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내 몫이 약해. 아. 예? 그럼 이 정간 얼먹은 거라면 마누라를 좋게 생각하겠냐? 이 사람 사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마누라를. 그러면 뭐가요? 지금 비견하고 겹전데. 비견 이렇게 있어도 이게,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비견 겹제는 내하고 똑같은 동격이잖아. 네. 부모의 형제, 네. 친구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관 하나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게 겁제가 제일 안 좋은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다 비견겁제도 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정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무토가 마음에 드느냐? 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내 하나를 가지고 이것들이 다 디리밀고 있어. 서로가 볼만해, 서로가, 이게. 서로가 볼만해. 사주가 그렇다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이 청간은 우리가 그 사람의 사회적 척도를 하다, 사회적. 네?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으로는 직장은 확실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확실한 직장. 자, 지지는 뭐예요, 지지는? 지지는 내 개인사, 가정, 이거란 말이야. 지지는 개판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자, 첫째는 일지공 중심으로. 항상 내 가정사는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가정사를 따질 때는 항상 일지공 중심으로 따져줘야 돼요. 그럼 일지공 중심으로 우리가 형사를 만들거나 일지공 중심으로 원진사를 만들거나 일지공 중심으로 뭐 파 뭐 이런 걸 만드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파살 이런 거. 자, 이 사주는 일지공 중심으로 뭘 만들어서 형사를 만들어.
네. 또 일진운 중에서 잠이 원진사를 만들었어. 네. 아유, 그것도 원국에. 그 원국에 박혀 있잖아. 네. 이 사람은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냥.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이 사람. 맞아요.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네. 네? 결혼 이후 쭉 그랬다고, 본인이 이렇게 결혼 이후에 삶이.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이게 이 가정사가 별로 안 나타나잖아. 네. 그죠? 네. 결혼 전에는 부모 밑에 있었으니까 내가 뭐 크게 고민할 것도 없었는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에 이제 이게 등장하는 거야. 이 지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 내 인생에 등장을 해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럼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은 본인이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심지어 내 자식을 낳아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선생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분이. 조금 이따. 36세, 예. 네. 자, 질문 좀 이따 하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형살이 작용해요. 네. 자, 자수가 이거 하나인데? 그런데, 봐봐. 신자 합을 하잖아. 네. 합을 하면서 수가 강해졌다니까, 이게. 작용자는 수가 강해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형살 작용하는데, 그럼 형살 작용할 때 우리가 형살이 자주 온국에 있는 사람은 수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네.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도 있다니까,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병. 내가 우울하다든가 이런 것도 다 행사에 들어가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병을 가지고만 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정신적인 병도 병에 따져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의 병을 지니고 일지금 중심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함으로써 인생이 절대로 내가 결혼한 이후부터 행복하다고 못 느낀다. 그러면 이혼하면 좋아져요? 자, 이혼을 하면 네. 자,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은 그런 부담이 없죠. 네. 남편한테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이런 거는 사라지죠. 네. 그런데 이혼하고 이제 혼자 살다가 어떤 계기가 많아 또 결혼을 해? 네. 그러면 옛날 그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놈은 못 만나. 왜요? 아, 사주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원국에 있어서요? 그렇지. 가정생활을 항상 이 테두리를 못 벗어난다 이거예요. 원국에 있어도 세운에서 좀 변화가. 세운에서 변화는 네. 좁아야 1, 2년이에요. 아. 원국은 평생 가는 거잖아. 이 원국을 어떻게 바꾸냐고. 아. 평생 가기 때문에 그 남자 싫어가지고 이혼하고 이제 새로 이제 나타난 사람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막상 했어. 네.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한다든가 할 때는 몰라요. 네. 막상 하면 옛날 그 남자하고 비슷하거나 더하거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그러면 결혼을 해서 지지의 사생활이 드러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혼자 살면 괜찮지. 혼자 살면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혼하는데 쉽게 결정 내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결정 내리기 힘들어요. 이유는 뭐냐? 정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물론 정관계도 이혼하기도 해요. 이혼하기도 하는데, 정관계도 이혼하긴 하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야. 왜? 이 사람은 지금 53세기 때문에, 신대운, 경대운을 지나왔어요. 네. 이혼하려면 이때 했어야 돼. 을경합으로 묶어가지고. 신랑 데려가버려야 돼. 아, 이때 지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넘겨왔단 말이야. 이때 넘겨오면 이제 본인이 이걸 내치기가 힘든 이유. 마음만 하루에도 마음만 100번 1000번도 이혼하고 막 맞아요. 난리를 치고 있어. 집단에는 머릿속에 어? 행동을 못 옮겨. 행동을 저 사람은 절대로. 선생님,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예, 얘기했어. 36세 결혼을 했는데. 예. 그게 지금. 상관 경관이잖아요. 상관 경관이지. 근데 결혼을 왜 해요? 자, 결혼을 왜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니. 할 수는 있지. 왜? 상관 경관 하는데 결혼을 왜 해요? 상관 경관을. 자,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사주를. 아니, 결혼을 왜 했나. 정관을 날렸는데. 자, 이 신금이, 네. 신금이 이제 신금 대운에 들어왔잖아. 네. 신금이 을목을 날리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죠? 네. 근데 신금이 힘이 없잖아. 왜 힘이 없느냐? 이 신금이 자수하고 합을 함으로써 아. 자기 기반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상강경관을 해도 을목은 안 다쳤다. 이 말입니다. 안 다쳤으니까 결혼은 했어. 네.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것은 남자가 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볼 때는 저 남자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져서 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상황 맞아요. 그래. 네, 말하기는 좀 뭐한데. 그것 때문에 해. 그거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맞아요. 어찌됐든 끌쩍지근하게 신금이 힘없이 들어와서 이게 그래도 정관 앞에서 끌쩍끌쩍 한 거거든? 예? 네. 그러니까 무슨 뭐 괜찮은 남자 만났겠어.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100% 마음에 들고 이런 남자가 절대 아니야, 저 사람은. 그냥 할 수 없이 한 거야,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해서 딱 결혼하자마자 지지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야. 예? 그때부터? 내 남편이 사회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인데요? 사회적으로 괜찮으니 남편과의 갈등은 사회적인 문제보다 이 내면적인 이 개인적인 이 문제가 더 심한 게 남편과 아, 저 부인과의 갈등이에요. 이러고 상관연관 하더라도 힘을 제가 없어서 약해서 그렇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경금은 들어와도요. 여기서 경금이 들어오면 여기도 경금이 힘이 없잖아. 근데 사실은 여기 술토에 대운에서도 지지에 경금이 통과한 상태에서 들어오느냐? 경금은 을경과 묶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네. 통근 지지에 통근을 한 상태에서 들어오느냐 하지 않은 상태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경금도 들어오는 게 우리 좀 틀리긴 한데 네. 어쨌든 경금이 힘이 없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신금이 자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힘 없이 들어가서 을목하고 묶는 거는 그냥 묶인 거야. 이게 아무리 힘이 없어도 들어와서 그냥 붙어버리면 이게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갈등이 이게 자기가 이게 격이잖아요. 격이 묶인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은 45살부터요 한 50까지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이 사람 직장이든 뭐든 돈도 좀 날라가 솔직히 또 돈 지금 좀 힘든데 이 시기는 그냥 손재 그 다음에 뭐 직장생활 하면 하여튼 속된 말로 위에 사람이 뭐 개고기 같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예? 환경적으로 엄청 힘들어. 신금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예? 신금 때는 힘이 없으면 지나가는데 경금 때는 합을 해보니까 묶여버렸잖아. 격이 날라가 버렸어, 격이. 지금 이게 천간으로 신금 들어올 때가 신해라는 걸로 들어오는데, 이게 만약에 신유로 들어왔으면은 이때 달라지지. 그거는, 예. 그때 힘 있는 거예요, 신금도. 예. 들어와도. 지지로 뭘 데리고 들어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경술대운 중 술대운 시기에요. 지금 술대운이 원국에 자묘 형살이 되어 있는데 술토가 자수를 토국수로 때려 부셔주니까 자묘 형살이 이때 잠깐 중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술대운. 네. 이때는 뭐 그냥 견딜만 했겠네. 그 다음에 신의 대운 중 해대운이에요. 이게 지금 해수가 와가지고 해묘합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수가 강해져서 자묘 형살이 더 세졌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때 결혼해가지고 이때가 진짜 이 가정생활 안 하다가 이제 한 해보니까 미치겠거든. 이때가 더 미치고 환장하는 시기. 응? 이때. 그다음에 이분은. 그 이미 천간에서 비겁 세 개의 정관 하나 가지고 지금 정관 하나의 비겁 세 개로 다투고 있는 형국인데 기우대운 중 기대운 그 다음에 무신대운 중 무대운에 비겁이 또 들어와요. 그럼 이때도 안 좋은 거죠. 정관이 힘 빠지고. 그렇지.
그러면 정미대원에 좀 그때 70 넘어서? 70세 정미대원에 좀 아니, 괜찮다고 괜찮다고 봐야 돼요? 기유 인성 들어올 때? 기유 무신? 무신인데 내가 무신 정미 네. 네. 영어를 잘 안 써 65가 무신 그렇지 이럴 때 또 이게 정관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정미대원부터 좀 근데 이미 정관 인성이 오면은 정관에서 용신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정관의 힘이 또 목생으로 또 뺏긴다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는? 아니야 그래도 정관 입장에서는 목생은 정관 입장에서는 네. 인성 들어오면 편안해 네. 왜? 식상을 다 부셔주기 때문에 정관 입장에서는 원래 내가 생한 것은 나를 지켜준다 네? 정관이 생한 것은 나를 지켜준다 정관이 정한 게 인성이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야. 근데 이제 무기대는 이럴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차피 지지에서 자매 흉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15세 개축대원, 25세 임자대원도 이 사람은 재생관돼가지고 재성 용신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좋은 대운이 아니네요. 괜찮지, 이때도. 어릴 때 괜찮았다니까. 왜 개축대원에 재성이니까 재생관 해주고 있고 물론 공급쟁취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들어오면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거든 이게 임수도 마찬가지 결혼 전에 하신 게 훨씬 행복했지 이 사람은 네. 이 임자대원까지는 이 사람은 행복해서 그냥 자기가 잘 살았어 불행하다고 생각한 건 결혼이 이때는 기억이 성격됐잖아 성격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게 맞아요 또 가면되면 어땠어 간사관절에 기토하고 딱 묶어가지고 그냥 아주 작살내버렸지. 그러니까 이 사람 어릴 때부터 겪는 전까지만 아주 행복했어. 나름대로. 임계수가 왔어. 이 용신이 없었는데 만들어진 것 때문에. 당연하죠. 이때 격만 있는 거하고 용신 있는 거 천지 차이에요. 격만 있는 거하고 완전히 성격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행복했지.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내가 모든 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화살이 누구한테 가느냐?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게. 저 새끼만 안 해줬더만 내가 어? 행복했을 텐데. 이럴 때처럼, 응?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럼 이 남편도 미치는 거야. 마누라가 항상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자는 있잖아요. 어릴 때 좀 힘들고 결혼하고 나서 좋은 운으로 가는 여자하고 살면은요. 우리 남편이 최고다 생각해요. 저 새끼를 만나면서 내가 행복해졌다 이거. 둘 다 아니면 둘 다 아니면 어떻게? 아, 그렇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도 안 좋았는데 결혼을 빼도 안 좋아. 그럼 둘 다. 그러면. 무조건 제 새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안 해. 그냥 아예 내가 살짝 그러려니 하는데 에? 이 사람처럼 어릴 때는 행복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 내가 힘든 거야. 힘들고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하면은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냐? 전부 제 새끼한테 가. 전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남편이. 사회적으로는 뭐 괜찮은 사람인데 사생활적으로는 글쎄요 뭐 좀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인데 이 여명사주에 그런 게 그 남편이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 군명사주에 이 남편이 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게 나오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 안 나와요? 자 이것도 정관이잖아요 지지에 네 그죠? 네 이거 정관이잖아 네 지가 형 당하고 있어 지금 정관이 자기가 형을 당한다고 참 아 형을 당하니까 지정신이겠어 이 사람도? 예? 아 그래서 약간 또라이 기질 있다니까 또라이라
한다기보다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기 쉬운 그러니까, 표현대로 그, 좀 그냥 뭐 좀 이해할 수 없는 네. 또 우리가 좀 뭐 뭔가 모르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게 있어 그게 네, 네. 이게 뭐 묘신 기운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이게 지금 묘신 기운이나 정관이 기운이다 이렇게 그건 아니고 기문은 아니, 원래 연하고 일하고의 관계를 따져 이렇게 붙어있는 걸 기문을 안 보는데 안 봐요? 네. 아 이것도 원, 묘신도 원진이거든? 네? 네, 이 사람 원진살 다 가지고 네. 있는 거야 뭐 원진살, 형살, 또 원진 또 오고 네? 그래서 이 원진이 이렇게 막 원진살은 뭐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죠 원진살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일지궁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 첫째 네, 네. 일지궁 중심은 부부 관계에서 원진살이 생겨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되고 원진살은 안 보면 보시고 보면은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원진살이에요. 응? 그럼 선생님 자 그러면은 뭐냐 내 얘기는 네. 뭐냐면은 네. 이와 같이 원진살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성격이냐 상대를 만나잖아요. 네? 네. 오늘 처음 만나서 이렇게. 네. 만나면은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 그 사람 이런 면이 좋고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남의 단점을 먼저 읽어내. 그게 단점이에요. 그 사람. 그 고쳐야 돼. 근데 고쳐지나 사주옹국에 팍 박혀가지고 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여기 선생님 지금 요거 묘신 아까 그러니까 묘신 원진으로 보면은 이게 정관이 원진이라서 더 그런 작용을 하나요? 그게 그것보다도 이제 뭐 일지궁 중심으로 형사를 만들고 네. 네. 여기에서 또 일지궁 중심으로 원진을 네. 만들었잖아. 그래서 네. 이거는 뭐냐 일지궁이라는 건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남편도 이 조금 이제 좀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정관이 형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 제정신이 아니지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쉬운 설명을 하면 내가 뭐 어? 아니 뭐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 내일 경찰 출소해 출퇴 조사받으러 와 그러면 사람 벌벌 안 뜨겠어? 예?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어, 비슷한 상황의 심리 상태로 보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있는데, 우리 사주학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저런 복잡한 막 사주 구성 예?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행복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천간 말고 지지를 놓고 지지가 천간은 빼어나는데 지지가 개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예?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집에 들어가면 막 마누라 두들겨 편다든가 폭력적으로 바뀐다든가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누가 알아? 모르잖아요. 집에 일어나는 바깥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 나가면 그냥 다 뭐 그냥 어? 아주 뭐 인테리어 행세하고 다 하는데 집에 가면 뭐 자식들이고 마누라고 개잡듯이 잡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이 사람은 본인이 마음을 비우고 살던지 아니면 과감하게 남편을 버리고 그렇지. 그것도 마음대로 못 버린다니까. 말만 그렇게 해. 말만 내가 이혼하는 거. 그, 버리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지. 말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재물운이 있느냐? 없어. 돈 어디 있어? 그래요? 아니, 이 정강기계 격을 성격시킬 요인들이 없잖아요. 네? 이때나 와야 되는데, 75 이때 정미대운이나 가야 되겠네. 뭐 이때 가면 뭐 다 늙었는데 뭐 그때 뭐 운 와봐야 운 와봤자요 운 와봤자 네?
그래서 병, 병화대원도 괜찮죠. 그러니까 병화대원도. 그렇지. 인성운은 괜찮은 거예요. 인성운은. 네. 더군다나 이제 이사주는 묘월에 약간 추운데 네. 조경 색깔이 김해지고 있어요. 네. 한참 있다 오자 한참 있다. 언제 와? 80. 아 75. 노가 좋은 게 좋죠. 노가 좋은 게. 그때 운이 온다는 거야. 네. 이미 와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럼 이런 때는 늙어가지고 운 와봤자요. 쓸 수가 없어. 궁성시로 봤을 때. 예. 당신 이때 와서 돈 많이 벌겠네. 개뿔 못 벌어. 75대 가서 무슨 돈을 어떻게 벌어. 75세 벌기 위해서는 한 60부터 뭔가 투자가 되게 돼야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이때 이때 뭐 한다고 하다가. 부모님한테 뭘 받지 않을까? 받을 수도 있지. 유산 받을 수 있어. 이때. 부모 유산 받아가 이때 좀 풀려나갈 수 있어? 그전에는 이 사람이 뭘 자기의 역량이나 자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럼 이럴 때 돈 벌려고 그냥 뭐 속된 말로 영혼을 끌어들여가 빚내가지고 뭘 한다? 안 돼, 안 돼. 큰일 나. 영혼 끌어모아서 집 사고. 예, 안 된다니까? 연지의 비견이 있으면, 연간의 비견이 있으면 부모로부터 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연간의 비견이 있으면은 올 게 별로 없죠. 없지. 저사주에서는 부모한테 올 게 별로 없다라는 그런 거.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뭐 비견. 왜냐하면 연간에 뭐 이 재성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유수환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예. 재성이나 인성이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 재성이나 인성이 있어도 그 사주에서 좋은 작용을 할 때 한해서 그 사주에서 재성이나 인성이 나쁜 작용을 하면 유산 없어요. 아니 시지의 비견이 갑자기 왜부터 그런 건 아니죠? 시지? 네.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상황을 봐야 돼. 그래서 재물 뭐 없어요. 그냥 이거 사주 물어본 사람한테 그냥 선생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동영상 보지 마라 그래. 다 봐야 씨. 아니 그거 대기를 했지. 뭘 물어봐. 자기 지 인생 뻔히 살아온 거 뻔히 선생님의 알면서 선생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뻔히 살아온 거 뻔히 알면서 그것도 물어보면 어떡해. 그래서 아 본인이 물론 답답한 면도 있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럴 때는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돼요. 네. 내가 뭔가 지금 뭔가를 더 잡으려고 그러고 뭔가 더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더 내가 힘들 뿐이야. 이때는 그냥 아 내가 그냥 내 팔자가 이러니 내가 그냥 이때는 그냥 마음 비우고 쉬다 가자. 그냥 이 인생 태어나서 한번 재밌게 놀다 가자는 생각을 하고 가야지 뭐 어떻게 한번 해보고 그냥 집착해가지고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할수록 내가 더 힘들어. 할수록. 끝났습니다. 예.